자,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이제 벌써 세 번째 컨텐츠를 할 차례입니다. 좀 빡세긴 하죠. 디자인도 은근히 좀 빡셉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했는데 여기까지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뭐 디자인 작업하셔도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요번에는 네 번째 섹션 들어갈 건데, 이게 사실 네 번째 섹션은 요쪽에 안 나왔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 사이트에 있는데, 그건 뭐, 그 뒤부터는 거의 창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작업하신다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따라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퍼블리셔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뭐, 나쁜 경험은 아닙니다. 나쁜 경험은 아니니까는 한번 해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네 번째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는 우선은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 이미지는 이쪽 언스플래시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비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무료로 쓸수 있는데,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다운받을게요. 요거 요걸 다운받으시겠습니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거 뭐 포토샵에서 열시면 되겠죠? 네, 저걸 쓰시겠습니다. 네, 요거 열어서 포토샵으로 네, 열어볼게요. 포토샵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거 그래서 여기다 갖고 올게요. 갖고 왔죠? 사진이 워낙 화질이 좋기 때문에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다가 주시면 될 거고. 이번에는 섹션이 3번이죠. 3번이니까 3번으로 갖고 가야 되고, 4번이 왜 열렸어? 이렇게 해서 이제 반 정도 우리가 작업을 한 겁니다. 끝날 때가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하이트 값은 몇 수로 했는지는, 몇 수로 해줬죠? 하이트 값은 몇 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상태에서 하이트 값은 대충 넣어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얼마 정도 넣어줬는지. 기억이 안 나서 살짝 컨닝 좀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서. 이거 우리 작업할 건데 미리 다 해놨어요, 여기. 가시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미리 보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살짝 사이즈 몇 선을 했죠?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가 몇이야? 사이즈가 안 나와. 660 정도 되네요? 오케이, 66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660이니까 1200. 저는 따지면 120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200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니까요. 우선은 이게 200, 이렇게 200 해서 200짜리로 만들어서 간격 해줄 거고요. 이렇게 줘줄 겁니다. 그럼 200, 200이니까는 1200이니까는 200, 200, 400. 여기는 800이 되겠죠? 800 정도. 800.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다시 200. 200 정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대충 잡을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컨트롤 T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 좀 이렇게 넓혀주시고요. 사이즈 넓혀주셔야겠죠. 그리고 얘도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걸렸군요. 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먼저 잡았죠. 여기에 이제 글씨 같은 거나 이런 거좀 들어가면 될 거니까 얘도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얘가 원본이죠. 원본은 따로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원본 이미지도 있으니까 얘한테 우선은 효과를 살짝 줬습니다. 블러 효과를 살짝 준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필터에 가보시면 블러에 가서 가시안 블러 요거 살짝 준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시안 블러 살짝 준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네, 여기 들어갔죠? 네, 조용히 되네요. 요 정도 살짝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러 효과.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시면 그게 이제 또 마크가 하나 들어갔는데 펜툴 하나 이용해서요 작업해 볼게요. 여기 펜툴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펜으로 작업해서 작업할 거고 살짝 하나 둘 시프트 눌러서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프트 눌러서 넣어줄 거고 여기도 시프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펜툴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었죠? 펜툴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정확히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이렉트 선택 툴로 선택하신 다음에 얘만 하나 이렇게 중간을 좀 맞춰줄게요. 여기도 선택해서 중간을 좀 맞춰주고 네,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에 패스해 가시면 윈도우에 패스해 가시면 얘 선택할 수 있죠. 여기 가서 패스해 가시면 얘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요거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레이어 만들어서 이쪽에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색깔 우선은 살짝 아무거나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색깔이 하나 들어갈 거라서 여기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게 대충 만들어 줄 거예요. 대충 만드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 색깔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색깔 좀 넣어줄 거니까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줄지가 네, 여기 색깔은 황금색 비슷한 걸 작업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글씨 하나 써줄게요. 글씨 써서 색깔은 여기다가 BB 9B 51 이렇게 하나 넣어줬네요. 여기다가 라이프 LI 라이프 시어터로 새롭게 시작하는 메가 박스를 만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 보세요. 그럼요. 만나 보세요.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메가박스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메가박스를 절대 안 간다고 해요. 자기는 CG만 가겠다고. 메가박스만 봐도 할것 같다고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필요는 없죠. 아마 메가박스 사이트 보기만 해도 지금 코딩하고 디자인하는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름을 grand, oping.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올리고 나름대로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반응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된다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런 댓글들이 많아져서 사실 동영상을 계속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걸 그들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요 살짝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요. 여기다가 살짝 해서 여기다가 황금색을 이렇게 넣어줘서요 작업을 해줄 거고요. 요거 동그란 거 동그란 넣어서 여기다가 살짝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줬죠. 반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는데 여기에 투명도가 들어갔네요. 투명도가 왜 들어갔어? 오페시티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이쪽에 색깔을 여기다가 하얀색이 들어갔네. 여기도 색깔을 요 색깔이 들어갈 건데 조금 진한 색 이런 색깔이 들어갈 거고 네, 좀 진한 색 이런 색이 좀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컨트롤 D에서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로 하얀 색깔 선택하신 다음에 뭐 하얀 거 제너럴 브러쉬에서 하얀 거 살짝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 되겠죠. 살짝 하얀색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더 만드셔도 되고요. 살짝 하나 뿌리신 다음에 여기 투명도만 이렇게 살짝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같은 거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좀더 키워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니까요. 뭐 디자인과도 제가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디자인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네, 됐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작업해줘서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고, 폰트 크기는 지금 몇이에요? 48이죠? 네, 48입니다. 여기는 몇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얘 정도 크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60이니까 여기도 60 정도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60 정도 돼서 여기다가 60 정도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폰트를 좀더 크게 선택해서 여기도 60 정도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폰트는 다른 폰트를 좀 써줄게요. 네, 다른 폰트를 써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전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됐고 여기 똑같이 줄까요? 여기도 똑같이 60 정도 네,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굵기는 좀 다르게 작업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좀 얇은 거? 나쁘지 않네요. 라이트.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선택 다 했으니까요. 되게 선택하시고, 이쪽은 글씨 부분이죠? 여기가 글씨 메가박스니까 되게 나이고. 자, 확인해봅시다. 이쪽 컨트롤 T에서 여기 딱 맞춰줄게요. 정렬시켜줘야 되니까. 딱 맞추고 선택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가운데 정렬.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 크기는 조금 위로 좀 커셔야 될것 같고, 오프닝 글씨 얘도 폰트가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줄 거예요. 한나체, 도현체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넣어줄게. 흐름만 잡아줄 거고. 그 상태에서 또 지금 보면, 이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일단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 정도니까요. 네, 이렇게.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정도 넣으면 될까요? 대충. 정확히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색깔 채워서요. 살짝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 써서 글라디언트로 이렇게 하나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줍시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놓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선택하실 때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여기도 작업해 주시고 이거였나?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보시면 차이점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가 선택하시게 되면 연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계속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여기를 다른 거 선택하시면 한 번밖에 못 넣고 다시 리셋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Shift 눌러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어허 잘못됐네요. 전체가 들어갔네요. 레이어트가 얘한테만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좀더 굵은가요? 굵으면 이 상태에서 살짝 네10 정도 돼서 5피셀 정도 되네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박스 3개가 만들어지네요. 밑에 박스 3개가 만들어지니까 우선은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고 사이즈를 여기에 맞춰 작업해야 되는데 네 됐죠. 그럼 여기다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오케이
세 개가 들어갈 건데요. 뭐 기준점은요. 꼭 그리드가 있다고 해서 양쪽에 맞춰야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쪽에 보여서 여기다 좀 넣어줄 거라서 박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 요 정도? 요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해볼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세개 만들었죠. 세개 만들어서 얘들을 정렬시켜 줄게요. 이렇게 세개 만든 거예요. 뭐 그리드가 있다고 해서 여기 딱 맞춰야 되고 여기 맞춰서 세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겠다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딱 됐죠. 그래서 미리 지금 보시면 사이즈를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딱 맞아요. 정렬돼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얘가 좀 올라갔는데 요것도 좀 맞춰주시고 얘랑 얘인가요? 이렇게 맞춰 좀 내려주시면 될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요 손이 덜 갑니다. 확실히 손이 덜 가요.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때 깔끔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여기도 글씨 살짝 여기도 살짝 해주시면 되고 새로운 메가박스 생긴 거 이렇게 작업해 준 겁니다. 작업해 줬고요. 이쪽에다 또 박스 하나 들어가서 여기에 리뉴얼 이런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색깔 들어가니까 여기다 색깔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선택이 안 됐네요. 선택하신 다음에 요 박스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박스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니까요. 우선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하나 만들어서 주원 눈을 쫙 해주고 그 상태에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박스가 만들어지면 요 박스는 여기다가 전체 박스 얘가 이거고 여기는 검은색이 들어갑니다. 라인이 이 핏에 좀 들어갈 거고요. 라인은 하얀색으로 살짝 넣어줄 거고 여기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요 박스에 오피시티가 50% 정도 이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50, 40이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라인이 너무 되게 진하네요. 그쵸? 라인이 되게 진하니까 이쪽에 가서 라인을 좀더 연한 색으로 이 정도 바꿔줘서 작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쪽도요. 테두리 색을요. 여기도 테두리 색을 하얀색으로 좀 집어넣을 거라서 이 픽셀에 여기는 테두리 색을 요색 보라색보다 요 보라색보단 좀더 환하게 이 정도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보라색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 좀더 연한 색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여기는 좀더 연한 색 이거보다는 똑같은 거죠? 아까 그 색깔이랑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좀 더, 여기를, 테두리 색을 좀더 연하게 해볼까요? 좀 정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글씨가 하얀색으로 들어갈 거고요. 하얀색이 들어갈 건데, 위에다가 리뉴얼 오피라고 될 건데 왜 하나도 안 보입니까? 여기다가 리뉴얼 오픈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겠죠. 폰트 사이즈는 욕심이 너무 크죠? 40 정도 해줘야지 너무 크잖아, 그죠? 여기 박스가 여기 있고요. 네, 여기가 지금 요세 개가 타이틀이죠? 세개 타이틀 컨트롤 G 여기다가 타이틀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리뉴얼 오프 글씨는 요거죠?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같이 박스에 있을 거니까 작업해 주고 요 박스가 아니죠?
요거 두 개인가? 네, 요거 두 개네요. 두 개를 여기다 올려줄게요. 지금 세 개가 한 박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박스 원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뉴얼 오픈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글씨랑 두 개를 정렬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렬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하나 또 써서 글씨를 또 써주겠습니다. 글씨 써줘서 이번에는 경기도 그 다음에 안양 12월 8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세개 주황 정렬해 주시고요. 폰트는 볼드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Alt 눌러서 이거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간격, 라인 하이트 설정 간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딱 넣어 줄 거고요. 안양만 좀 두껍게 해줄 겁니다. 좀더 구별해 주기 위해서 안양만 살짝 굵게 해줄 거고요. 12월 8일도 여기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겁니다. 폰트 사이즈는요, 44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안양만 좀더 두껍게 해줄까요? 여기다가 살짝 블랙이 제일 두껍네요. 이 정도? 자, 46.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여튼으로 살짝. 괜찮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한 박스가 되는 거죠. 한 박스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박스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해서 누르시면 되죠. 일단 복사해서 지워버리고 놔둘까요? 우선 컨트롤 J 해줘서 컨트롤 T 살짝 이쪽에다가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잡아주세요. V 누르신 다음에 되고 컨트롤 J, 컨트롤 T 딱 해서 이쪽에다 또 복사해서 붙이신 다음에 여기다 살짝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지워버리고 여기는 박스 2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박스 3번이 되겠죠. 라인 딱 확인해 보면 네, 여기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다 글씨 써주면 되겠죠. 글씨를 얘를 뭐 인덕원 사거리 이렇게 저희 동네 썼습니다. 그냥 다 여기도 여기는 용인 테크노 밸리. 아 여기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쓴 겁니다. 사이트 보고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 간격 위에 설정했으니까요. 여기서 얘만 조금 이렇게 이 정도 간격 중앙이 여기죠? 네, 중앙이 여기니까요. 여기 딱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글씨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좀만 줄여줄까요? 글씨가 너무 큰것 같아서 56 정도 52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두껍나요? 이밥 먹는 거 결정장애 있는 분이 있죠. 아, 저는 이거 폰트를 볼드 줄까, 블랙을 줄까, 이런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볼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볼드. 오늘 날짜로 써놓을까요? 이게 12월 8일 날 작업했던 거거든요? 벌써, 네, 3달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24일,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3월 24일 날 해놓겠습니다. 코딩할 때는 코딩 날짜 한번 써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쪽 부분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때요? 깔끔하죠?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쪽도 끝난 것 같습니다. 잘 따라 하셨죠? 아, 그냥 보고만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보고만 있어서 그냥 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거랑 저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혹시 CC 이전 버전이거나 윈도우용은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한 것도 여러분들 같이 올려서
서로 같이 공유하면 좋죠. 작업한 것도 같이 공유하면 좋긴 한데, 나중에 한번 그걸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수고하셨어요.